도심 내에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근데 뭐 한국에서 할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할 정도의 운전 실력이 뭐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외곽으로 나가면 뭐 일자형 도로에다 텅텅 뺐으니까 여기 좀 시내 것만 있게 좀 헷갈리지. 뭐 LA나 아니면 어제 그 라스베가스 저기 뭐야 그 도심 내에서만 좀 바쁘지. 외곽에서는 뭐 좀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만 나가도 간사하잖아. 저기 앞에 가는 거 저렇게 그 낙하물리고 주차하는 거 조심해야지. 저거 피해야지. 저 잘못 날라면 유리창 깨지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그 조깅하다가 철분이 그 트럭에서 떨어져가지고 마이가 돌아갔었어. 좋은 분이었는데 수태분에게 말고 저기서는 여기 약한 분이 상대 차량을 피해 이거 5차선이니까 5차선이니까 3차선으로 가야지. 내가 천천히 가면 차들이 피해서 가든가 말든가. 저거 트럭 좋다. 저걸 또 쫓아가야지. 왜냐면 피곤해. 옛날에는 막 10시간, 12시간 지금 2시간? 아, 2시간도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오래 운전을 못해. 이따가도 한 시간이나 2시간 좀 이제 쉬었다 가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LA에서 라스베가스 오는데 한 4시간 넘어가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오른쪽 버스를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가지고 뻥이 아니라는 건 영상으로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빡치게 나갔습니다. 졸음 운전했습니다. 2시간 이상 운전하는데 2시간 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스쿨버스 좋다. 스쿨버스 노란이니까 노란색이니까 잘 보이네. 스쿨버스 조심해야 돼. 정지했을 때 오른쪽 왼쪽 가면 딱 좋아. 스쿨버스를 보고 쫓아가야 돼. 나는 우리나라가 금강산 뻥인 줄 알았는데 요세미티가 그렇지만 여기 사막 지역이라 자국적 봐요. 저 완전 민둥산 비슷한 거냐. 여기는 라스베가스 번화가 말고는 사람 살 곳이 없다. 워낙 여기 속력을 내기 때문에 차선 바꿀 때 반드시 뒤쪽도 봐줘야 돼. 내가 지금 120 가고 있는데 저기 120만 가자. 이게 굉장히 헷갈려. 이거 도로 매기는 게 뭐 1마일이다 그러면 키로로 환산하면 1.6이니까 뭐 0.6을 곱하고 헷갈려. 그냥 1이면 발을 잘라서 붙이면 돼. 1.5km. 그럼 10km면 얼마 하겠어요? 15km. 원래 16인데 빨리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30km면 얼마 하겠어? 반을 잘라 15. 30에다 15를 45 내시고 원래는 이제 0.6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반 잘라서 붙이면 빨리 계산이 되니까 네. 마일, 피트, 인치 국제구리 KS, MKS 단위를 쓰는데, 여기 미국은 이거 끝까지 우기고 있어. 이거 전 세계 표준을 여기 만들어 지들이 강대국이라고 따라라고. 피트가 30cm인가? 30cm자? 30점 얼만데? 그냥 자, 30cm 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트 30인가? 인치는 2.54.
이쯤 뭐 사는 프랑스인가 영국왕인가 루이 13세인가 하여튼 영국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구두 뒤꿈치 높이 그래서 지가 그냥 인치라 그런 거야. 2.54 맞나 모르겠네. 그리고 독시를 써야 되는데 여기 페르나이트를 써. 그것도 헷갈려. 이 도량형 단위가 틀리니까. 근데 뭐 한 2-3일이면 적응해요. 무게도 우리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한 근 두 근이 이게 지금 600g이 있고 그것도 헷갈리는데 여기는 온스를 또 써. 온스를 여기 미국은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뭐 무게가 다 장난 안 치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게 낫죠. 저기 봐, 저기도 몇 도 차이잖아. 여기는 사막 지역이라 시내권 빼놓고는 사람 살 곳이 안 돼. 좀 시간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기다 한번 갈라왔더니 아 이거 못 가겠어.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망간 그 다음에 리튬 이게 대표적인 공예산업이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워낙 이제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할 수 없이 미국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핵심이 여기 네바다야. 네바다는 좀 다른 곳이죠. 네온 아니라 니온. 이가 첫 음절 했을 때 이로 발음 돼요. 네온이 아니라 니온. 니온이란 차도 있어. 그러면 네오막시즘이 아니라 니오가 되었지. 뭐 얘기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사람이도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혼자 죽어버리고. 아 저기 앞으로 여기가 리튬 관련돼서 니바라 네바다주가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주목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리튬 아메리카라고 있어. 여기 네바다주에 주목해요. 원래는 저 남미나 칠레 그런 데서도 리튬을 많이 했지. 일론 머스크가 간 데는 피에몬트라고 있어. 피에몬트 그 회사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또 개발하고 있는데 리튬을 좀 볼게요. 날씨는 좋네요. 지금 가는 곳은 니바라 네바다의 가장 유명한 곳이 뭐냐면은 갬블. 옛날에 도박이었는데 지금 가족 중심 컨벤션을 바꿨어요. 25년 전에 오니까 도박이 없더라고. 그리고 공연이라고 마술이 80%인데 지금 마술이 조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서키디 졸레라는 캐나다에서 하는 그런 대세고